자, 먼저 박정식 대표님, 일단 지난주 종목 리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아 소시오 홀딩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좀 손실권으로 들어가서 저도 좀 많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잡으신 분들도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12% 정도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주주 친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자회사인 ST팜은 계속적으로 좀 호재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상승력을 최소한 한 13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3만 원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1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13만 원 이탈되면 단기 매도 후 한 대략 12만 1천 원 이하에서 다시 재공략 관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만 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네. 자,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 식용 배합사료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요 상표는 코끼리표, 그리고 도그랑 이제 이런 사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가금류 위탁 사육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남부팜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곡물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컴퓨터 화면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현재 옥수수 가격과 그리고 대두 선물 가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로 인해서 최근 이 사료 관련 주들이 3월 달에 급등력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발 종목으로 상승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도 전년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한 45억 정도 만들었는데요. 전년 대비 73.7%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력을 올해도 더 이어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력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60원, 손절가는 2,24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가 상승의 수혜 예상되고 있고 또 올해 실적 기대감 높은 대주산업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신 소장님도 먼저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라서 뭐 그런데 네, 지금 라파스가 네.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 더울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저처럼 주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응증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바이오 기업 다 막 재무제표 엉망인데 지금 영업이 흑자가 나왔어요. 지금 흑자로 예상되고 있어요. 2021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재무제표가 흑자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3만 5천 원 라인만 넘어서면 위로 좀 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실적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익 THK입니다. 네. 자, 이제 안 오른 업종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기계 업종이 오르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뭐 건설, 자동차, 반도체 이런 데가 한 번씩 전부 다 순환매를 도는 상황에서 뒤에 후방 산업에 있는 기계 업종을 노려보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익 THK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밑바닥에 다 빠져 있거든요. 기계 업종들은. 그중에 삼익 THK도 대표적인 거고 LM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메카트로 시스템, 그다음 줄 이렇게 세 가지 해요. 그러니까 줄부터 말씀드리면 줄은 우리 손톱
다듬는 것 같이 생겼는데 손톱을 다듬는 건 아니고 공구를 다듬는 줄이겠죠. 네. 그리고 LM 시스템은 반도체 제조 장비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검사 장비, 뭐 CNC 선반, 산업용 로봇, 공작 기계, 기계 만드는 기계죠. 이런데 필수 시스템이에요. LM 시스템은 직선 이동 시스템이라고 우리 막 그 뭐 애국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기계에 관한 뉴스 나올 때 보면 항상 자료 화면으로 뒤에 뭐 직선 운동으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옮기고 있는 그거 나오잖아요. 그게 네. LM 시스템이에요. 그 LM 시스템 시장 점유율이 약 40%를 업계 1위인 상황이고 이 것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의 필수적 부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반도체 장비주가 직접적인 수혜겠지만 기계 장비도 결국 들어가게 되는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생산 설비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메카트로 시스템은 아까 그 LM 시스템에서 LM 가이드, 그 직선 운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이드랑 볼라사를 이용해서 X축, Y축, Z축 있죠. 그 세 군데로 움직일 수 있는 직교 좌표 로봇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3XTHK는 우리가 뭐 서비스 로봇이라고 불리는 뭐 유진 로봇 같은 회사랑은 다른 로봇 회사, 산업용 로봇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 업종이 다른 모든 업종들의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방 산업이 살아났고 전방 산업에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씩 순환매를 다 돌았잖아요. 네. 이게 결국 순서대로 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숨어있는 기계 업종으로 순환매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올려는 기미가 오늘 보여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YG1, 화천기계, 뭐 TPC 지금 다 그림이 똑같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미세하게 미세 조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 3XTHK를 대표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반도체, 로봇 이러한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후행해서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업종으로 기계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 드렸고요. 3XTHK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